안녕하세요, 만블리 여러분. 쉽고 근사한 요리 맘스레시피입니다. 오늘은 초코칩 쿠키 아주 바삭하게 만드는 꿀팁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실온에 두었던 버터를 충분히 휘핑해 주세요. 설탕을 두 번에 나눠서 넣으면서 충분히 저어 주시고요. 소금도 같이 넣어 주세요. 계란 노른자를 넣고 잘 섞어 주시고요. 흰자도 넣고 잘 섞어 주세요.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를 두 번 채쳐서 넣고 조심스럽게 섞어 주세요. 흰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쯤 초코칩과 호두를 넣어서 반죽을 완성시켜 주세요. 완성된 반죽은 냉장실에서 30분 이상 휴지시켜 주세요. 고기는 비슷하게 생각도 먹성 좋아 보이네. 180도 예열 오븐에서 13분간 구워주세요. 윗불 모드로 바꿔서 2분 더 구워주세요. 됐다 됐다. 좋았어. 색깔 좋았어요. 오븐을 150도로 맞추시고요. 다 구워진 쿠키를 10분만 더 구워주세요. 그러면 아주 바삭한 쿠키가 됩니다. 시식 타임. 뭔 소리야? 오븐 식는 소리. 바삭. 되게 고급스러워. 속까지 완전 바삭하다. 속까지 완전 바삭해. 좋다 좋다. 호두를 많이 넣어야 돼. 그래야지 그 견과류 씹히는 그 식감과 맛이 좋아. 맛있다. 맛있어. 이거 먹으면 살찌겠어. 계속 먹게 돼. 이걸 저번에 한번 구워봤을 때 좀 속이 부드러워. 물론 그런 질감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갖고 좀 바삭하게 해야지 그래갖고 10분을 더 구웠더니 엄청 바삭하더라고. 마지막에 온도 낮춰가지고 10분 더 굽는 게 그게 꿀팁이야. 이건 오래 둬도 바삭해요? 물론 밀폐용에 넣어야지. 잘 먹었다. 커피. 일반적인 뭐 쉬운 쿠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면 더 맛있는 쿠키가 됩니다.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